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불명의 교사단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세뇌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청원인이 첨부한 해당 단체 홈페이지 글을 살펴보니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사는 청소년기 이전의 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때로는 아이들 간의 정치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별학생은 되도록이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재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을 진로상담 혹은 학교생활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미리 선별하라. 제어가 되지 않는 학생일 경우 불가피하게 교사가 간접적으로 학생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따돌림 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리적으로 위축시켜라. 최소 2017년 12월 이전부터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단체는 전국 각지의 초등교사 다수를 회원으로 두고 있었고 마치 범죄 조직처럼 은밀하고 치밀하게 학생들을 세뇌시켜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이들의 활동이 사실이라면 누적된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미래에 대한 행동을 포함한 총 7개 사회단체는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을 세뇌시켜 온 교사 비밀단체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페미니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따르지 않을 경우에 따돌림을 조장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남학생들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저질러지도 않았음에도 너는 태어난 성별상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 스스로를 항상 억압하고 너 스스로를 항상 억눌러야만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오직 페미니즘이 얘기하는 조신한 남성이 되어서 여성들께 봉사해라. 그것이 너가 남성으로 태어난 죄를 갚는 길이다. 이런 내용을 고작 8살, 9살짜리 남자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남성과 여성들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하고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몰라하고 자기 성별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가게 하고 이런 교육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이건 정말 폭력적인 교육 아니겠습니까? 아, 조사해 주세요. 수사해 주세요. 진실을 알려주세요. 법과 원칙대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범죄 집단인 이 비밀 조직을 밝혀내지 않으면 안전해야 할 학교는 학부모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될 것이다. 검찰은 반드시 이 범죄 집단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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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하라.